2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들의 첫 선거인데요. 자,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투표권이 주어지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 나이대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르지 않나라는 감도 있고요. 자기 목소리를 낼 만큼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고 학습도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신나게 들어온 학생들 에너지 넘치죠? 아, 역시 놀아줘 좋네요. 자, 첫 선거 소감부터 들어봐야죠. 제가 직접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되어서 책임감도 들고 약간 설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기기를 이용해서 뉴스를 보거나 또 관련 자료를 스크랩하면서 관련해서 정치적인 면모를 키우고 있어요, 지식을. 그래요? 그렇다면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나는 우리 지역구 후보를 이미 잘 알고 있다. OX. 조금 머뭇거리죠? 모두 X를 향해 가는데요. 지역구 후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아니, 지금 본인 지역구 후보도 모르면서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부터 알면 되잖아요. 국회의원, 시의원을 뽑는 선거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OX. 아리송하죠? X. 두 명의 친구가 O를 선택했어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국회의원 총선으로만 알고 있었어서 시의원을 뽑는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 X를 선택했어요. 구 대표를 뽑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네. 시의원이라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국회의원은 구의원이에요? 구의원. 그렇죠. 국회의원과 구의원의 차이를 왜? 잘 모르고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시의원도 국회의원에 이제 속해 있으니까 같이 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쪽으로 왔어요. 자, 이번에 국회의원이 시의원이다. 어쨌든 정답 공개를 해야죠. 정답은 X입니다. 예,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크게 세 개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죠.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투표 후에 용지를 접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를 예.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손을 든 학생 먼저 시범을 보이는데요. 결과가 안 보이게 가로와 세로 각각 한 번씩 접습니다. 저도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홍보 영상 혼동돼요.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두 번 접어서 내주세요 하고 이런 멘트를 본 것 같아요. 용지 접는 방법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학생들. 자,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인조가 안 말랐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렇게 접게 되면은 이게 다른 투표자한테도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럴듯하죠. 먼저 접고 가로로 접고 논리적이에요. 투표장에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자, 올바른 형식은 무엇일까요? 공개합니다. 선거에 사용하는 기표용구는 그 속건성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주가 다른 곳에 붙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편하신 방법으로 접어서 편한 방법에 넣어주시면 됩니다.